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원도 어느 산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3대 하늘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천연기념물 바로 이 장수하늘소. 이 장수하늘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극소수로 몇 년마다 거의 한 마리 볼까 말까 그런 정도의 하늘소이고 두 번째로는 참나무하늘소. 이 친구는 바세토라과에서 우리나라에 단 한 종류밖에 없는 이 친구 굉장히 이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전설의 하늘소 바로 루리 하늘소를 만나보기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기릿. 자 지금 산을 좀 탔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줄 우리 기린쌤 우리 기린쌤이랑 같이 왔는데요. 오늘 루리 하늘소를 찾을 겁니다. 루리 하늘소는 보통 이제 계곡 주변에서 살아가고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채집 도구는 사실 포충망이 있어도 되지만 포충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는 많은 루리 하늘소가 발견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찾기 좀 힘든 하늘소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많은 데만 많아요. 오 여기 루리 하늘소 채집 포인트는 조금 험난하네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루리 하늘소가 나왔던 흔적 뭐 다른 생물들이 나온 탈출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탈출공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참된 딱 탈출공 하늘소의 탈출공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많은 고사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루리 하늘소가 채집이 조금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여기가 채집지가 좀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기 좀 훼손을 해놓은 게 좀 안타깝지만 뭐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좋아요. 우리 산신령님 루리 하늘소를 보여주셔서. 생물 탐사는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오 시원해. 어이 저 다리가 짧아서 여기 빠질 것 같은데요. 야 좋아요. 오. 근데 보통 이런 나무에 있잖아요. 오. 나왔다. 자 여러분들 오 루리 하늘소가 오 여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야 드디어 발견했네. 와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와 우선은 이런 고사목이라 해야 되나요? 확실히 이렇게 반 정도 죽은 고사목에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미줄도 많고 근데 굉장히 화창한 날이 왔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은 지금 겨우겨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 잡아볼까요?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확실히 3대 하늘소라고 분리도 될 정도로 발색이 엄청나게 화려한데요.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롱한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큰 거 봐서는 그리고 수염이 길고 산란관이 없는 거 봐서는 수컷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갑다 야. 아, 반가워. 뭐 부채뜬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고마워. 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가 보이신다면 한 번씩 몇 초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저기에 이제 고사목이 하나 보이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건너갑니다. 오 좋아. 오. 야 올라왔습니다. 근데 있나?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곤충들의 탈출공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루리 하늘소가 있을지 없을지 루리 하늘소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올라왔는데 없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 우선은 또 찾으러 가겠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기린쌤 조심하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오오. 루리 하늘소를 찾다가 제가 썩은 나무를 뒤집었더니
역시나 사슴벌레가 나와줍니다. 바로 애사슴벌레 암컷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요. 애사슴벌레 사이즈 치고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잘 가라. 지금 엎침대 덮친 격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요. 이 루리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유인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하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우선 한 마리라도 만나서 굉장히 좋지만 비를 맞으면서까지 그래도 한 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화이팅! 어딨니? 나올 때가 됐는데. 우와, 여러분들 드디어 또 한 마리 찾았습니다. 우와, 이 극한의 상황에서 잠깐만. 야. 굉장히 영롱한 친구인데요. 아까 친구와 다르게 굉장히 좀 작은 친구예요. 혹시나 굉장히 힘들게 찾았는데 날아갈까봐 저 이렇게 좀 하고 있을게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은데 계속 나무를 타고 있습니다. 나이스. 반갑다 루리야. 오고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멋진 전설의 하늘소라고 불리는 루리 하늘소를 제 평생 동안 요번에 처음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뭐 장수하늘소라든지 영양사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아직 만나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친구를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와, 영롱한 거 봐, 발새. 자, 그래도 또 혹시 모르지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한데요. 보이시나요? 혹시 모르니 그래도 출격합니다. 아직 이 정도로 날 맑을 수는 없지. 보통 루리하늘소는 한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세 개 국가에서 살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루리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서 보통 8월 달까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 쌍이라도 만난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원래 한 쌍 이상으로 잡으면 다 방생을 할 예정이었는데 뭐 방생할 것도 없이 이번에는 한 쌍 채집했고요. 이 친구들은 한번 데려가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오랜만에 보는 하늘소인데 가기 전에 이 미끄니 하늘소가 반겨주네요. 아, 미안하다. 갈게. 가. 플라이, 유캔 플라이. 자,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마음 편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짜란. 와, 이거 그냥 봐도 영롱하다. 진짜 너무 이쁜 하늘소인데 이 친구는 바로 수컷입니다. 턱을 봤을 때 암컷보다 확실하게 턱이 좀 더 굵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오, 뭐야. 오, 방금 날개 폈어. 제가 한번 젤리를 한번 쳐볼게요. 젤리 일단. 오, 먹는다. 오늘 산신령님께서 저에게 멋진 루리하늘소를 진짜 딱 선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진짜 일절 나오지 않는 애인데 너무 운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되게 엄청 활발하게 계속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얌전하죠? 핸들링을 그냥 편하게 해도 될 정도예요. 짜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암컷인데요. 혹시나 만나면 짝짓기 하려나? 작은 친구가 암컷입니다. 하늘소의 주 특징은 수컷은 더듬이가 길고 암컷은 더듬이가 짧은 건데, 와, 먹는다. 야, 오, 날려간다. 오, 예쁜다.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색깔이 영롱해서 좋아요. 오, 날려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암컷 수컷 구분법인 수염도 있지만은 이렇게 산란관, 암컷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란관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좀 젤리를 먹고 있어서 암컷이 있는지 잘 모르나 봐요. 나중에 보면 뭐 쌍식도 보겠죠. 지금 루리하늘소 지금 한 쌍이 굉장히 다정하게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이에요. 더듬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검정 색깔 발색이 나 있고요. 수컷, 암컷 또한 똑같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멋있는 하늘소 만나봐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인공 번식을 하거나 또는 아마 방생해 줄 예정인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짤막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짧고 해부는 많다. 세생. 날씨 좋을 때 한번 더 보자. 오, 씻네. 잘 씻는다, 야.